옛날에 그거 기억난다. 뭐니? 옛날에 나 저 공항 쪽에 살 때 삐라 주스로 한 거 삐라 주스. 삐라 주스 가지고 거기 맞아. 연필하고 연필 썼거든. 맞아. 초등학교 때 그 불온 선전물이나 맞아. 이런 삐라를 가지고 가면 맞아. 경찰 맞아. 아저씨가 연필하고 주기 같은 거 머리 쓰다 보니까 그렇지 만원치 막 그래가지고 삐라를 너무 많이 주더니까 아저씨가 나중에 화를 내셨나. 야 넌 학교 넌 뭐야 대체 직업이 뭐야. 우리 그런 거 삐라를 뭐 한 400장씩 주더라거든. 왜냐 네가 거기, 만든 거 아니야? 거기가 자주 넘어와가지고 친구야 나중에는 파출소문을 잡고 있었어. 아저씨 아저씨는 내 친구가 산을 헤매다가 하나를 했는데 누군가 거기에 큰일을 보고 그걸 덮어. 아셨구나 그걸로 급하시니까. 근데 그걸 학연금 받으려고 그걸 이렇게 나무 젓가락으로 뛰잖아. 아저씨 나무 젓가락으로 그걸 그냥 들고 경찰 아저씨 이건 안 된다고. 왜 안 돼? 왜 안 돼? 안 돼! 무슨 피라면 왜 안 돼? 무슨 피라면 왜 안 돼? 이거 진짜 안 돼. 어린 나이에 해볼게. 우리 저 뭘 피라게 해서 돈 벌고 싶어서 안 돼. 하루 종일 찾고 찾다 그거 한 장 찾았는데. 아, 근데 지금 너도 삐라 모를 거야. 너도 그 삐라 있었어? 그럼.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우리 때도 삐라 있었어. 우리 때도.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 갖다 주면 학용품을 주니까 친구들이 그런 걸 받아오면 경쟁적으로 막 그럼, 학교 끝나고 근데, 산에 올라가서 그런 걸 찾았지. 야 어디 가자. 발치러운데. 그래 우리 그때 다방 가서 놀러. 다방 가서 얘기 좀 하자. 야 우리 저 가자. 몸 좀 녹이자. 다방 가서. 없으니까. 어쨌든 어렸을 때. 예. 잘 살던 못 살던 자 어쨌든 명수의 어린 유년 시절로 돌아갑니다. 무한 도전! 81년도면 4살이다 나. 와 형 4살이야 그러면 난 2살. 2살은 나 2살. 와 근데 발신없다 진짜. 발신없다. 그러나다가 그렇게 좋은 차 써요? 그럼! 야!